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생긴 거치 대용 핀큐어 23만 원짜리 젤팁 연장 전용 젤리쉬 터치 LED 가격 빼고 다 좋다 그랬던 이 램프를 사고 나서 이 램프 정말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샵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램프를 산 김에 그러면은 젤리쉬에서 나온 팁도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직구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입이 안돼 있어서 해외에서 직구를 했고요. 저는 롱코핀이라고 하는 타입의 팁을 구매를 했습니다. 팁이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숏 라운드, 미디엄 라운드, 미디엄 코핀, 롱코핀, 그리고 롱 스틸레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숏이나 미디움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스틸레토 타입의 쉐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롱코핀 쉐입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이런 젤 팁이 많이 팔리는 데가 카노팁이잖아요. 네, 카노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카노팁은 제가 가장 처음에 샀던 게 요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숏 오발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가장 먼저 리뷰를 했을 때 이렇게 붙일 때 너무 사이드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이 모양이 싫거든요. 이 사이드가 다 갈릴 것 같고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리뷰를 하고 나서는 샵에서는 잘안쓸것 같고 제 손에 잘안 맞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이암에서 나왔던 콘팁 얘는 이제 좀 길고 그리고 C커브가 조금 더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쉐입은 이렇게 스틸레토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코피는 따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젤리쉬 거를 주문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프에스라고 하는 브랜드, 미국 브랜드에서도 팁을 샀잖아요. 이 팁도 샀는데 이 팁도 보면은 롱 코핀 쉐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롱 코핀 쉐입을 다 사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미 팁 같은 경우는 스틸레토 타입이고, 근데 이제 아프레스나 젤리쉬 같은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쉐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많이 만드는 거겠지 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그래서 젤리쉬의 소프트 젤 팁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다른 팁들이랑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에 이런 팁 연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팁 연장이 요즘에 새로 나온 기법은 아닙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기법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네일을 시작하던 2002년도에도 이 기법이 있었고 물론 당연히 그 전에도 이런 기법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겪은 걸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네일샵에서 손님으로 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했던 연장이 뭐였냐면은 그때도 이미 폼 연장이랑 이런 건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폼 연장이 유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주류가 됐던 적은, 그 옛날부터 계속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그 기술이 주류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시술을 받았던 게 요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아트팁 만들고 그럴 때 사용하는 팁인데요. 이걸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네, 요것도 이제 사람 손톱에 붙이라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사이즈가 보통 10 사이즈 정도로 나와 있고 예전에 대싱 디바에서는 이게 255가지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이 길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이 옆에 요 라인이라든가 하이포인트라든가 C커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화돼가지고 그 브랜드만의 특징으로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옛날에는 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젤이 없었는데 뭘로 붙이냐? 뭘로 붙이냐면은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트를 다 해놓고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딱 붙이고 잠깐 외출을 하는 거죠. 물론 씻거나 이런 거는 안 됐었고 씻고 그런 거를 하려면은 양면 테이프로는 점착력이 당연히 안 되니까 뭘로 붙여야 되냐? 아크릴로 붙이느냐? 아니고요. 뭘로 붙이냐면은 요런 글루로 붙였습니다. 네, 요런 라이트 글루를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젤 여기다 바르듯이 요 뒷면에다가 글루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에다가 쫙 밀어갖고 밀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 매니큐어로 컬러를 바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살롱워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붙이는 전용으로 나오는 글루가 핑크 글루라고 해서, 이 글루는 이제 투명한 색깔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핑크 글루라고 해서 핑크색, 투명한 핑크색의 글루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팀 연장 할때 한번 얘기해야지라고 했었던 거고, 일단 얘는 들어가고, 제가 새로 산 젤리쉬의 소프트 젤 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얘는 이제 비닐 랩을 하나 벗긴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이로도 한번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뭐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 팁에 따른 종류, 그리고 같이 쓰면 좋은 제품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타이완이에요. 미국 브랜드지만 메이드 인 타이완이고, 참고로 제가 자주 쓰는 투명한 하프팁 있잖아요. 네, 그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젤리씨 코리아 측에서 그때 공장을 같이 찾아줬다고 그랬나?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55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1가지의 사이즈로 50개씩 들어있고, 가격은 4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때 얘가 29달러 정도 하고, 얘는 330개, 10 사이즈, 그러니까 33개씩 들어있는 거고, 참고로 다이아미 콘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판매하는 업체마다 가격이 막 몇백 원씩 다르기는 한데, 얘도 360개,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12가지 사이즈로 나와 있네요. 참고로 그냥 카누팁 있죠? 얘도 12가지 사이즈에 36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걸로 따지면 양은 젤리씨가 제일 많은데, 근데 사이즈는 다이아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은, 네, 롱 코핀 쉐입의 팁이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런 게 사이즈로 들어있고,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꺼내서 보면은, 네, 말 그대로 길고 코핀 쉐입의 팁인데, 저 지금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마크 있잖아요. 이 마크를 어디서 본것 같아요? 이 마크를 예전에 아프레스 팁에도 그런 마크가 그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지금 이게 젤리시고 이게 아프레스인데 보면은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검은 배경에다가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부분 보이세요? 예. 팁에 호스가 써져 있는 여기에 약간 육각형 같은 로고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0이라고 써 있어요. 이 밑에 이 프렌치 라인 같은 경우는 그 아프레스에서 프렌치 네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이제 그 아프레스만의 아프레스 중에서도 프렌치 키트에 들어가는 그 특이한 무늬였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육각형에 0이라고 써 있고요. 이거는 젤리쉬인데, 같은 무늬가 써 있고 얘는 00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두개 동시에 같이 놔 보면은 네, 00 사이즈입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00이면 00이 더큰 건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까만 천을 배경에다 놓을까 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지금 배경을 까만색 천을 깔았고요. 이 00에 이제 프렌치 라인이 안 그려져 있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젤리쉬의 팁이고요. 그리고 얘가 아프레스의 프렌치 팁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00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러면은 젤리쉬의 0호를 보면 되겠네. 0호 어디 봅시다. 0. 00이 그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0호를 보는 거야. 그러면 0호를, 자, 꺼냈어요. 자, 00 다시 들어가. 00 다시 들어가고, 제로. 빵번. 오늘 한번 보면은 짜잔, 세상에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프렌치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 프렌치 라인은 아프레스에서도 프렌치 매니큐어 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팁에만 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프레스의 그냥 일반 코핀 쉐입의 팁에는 이 라인이 없으니까 결론은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네. 결론은 똑같은 모양이고, 사이즈는, 근데 또 사이즈가 애매하게, 젤리시 거가 조금 더 이쪽이, 요 위에가 조금 더 와이드하기는 해요. 뭐지? 이 로고의 비밀은 뭘까? 뭐, 공장이 같은 곳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공장은 지금 아프레스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어디다라고 여기 써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같이 첨부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다시 0, 0, 1, 2, 3, 4, 5, 6, 7, 8, 9호까지 되어 있고요. 앞브레스랑 만졌을 때 딱히 뭐 조금 더 단단하다든가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제 손에도 한번 붙여볼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제 손에 맞는 사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0번은 너무 크고, 1번. 그리고 얘가 5번인데, 약간 저는 이렇게 C커브가 있는 그런 타입이 제 손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앞브레스의 케이스예요. 케이스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0, 0, 0, 1, 2 그리고 여기 3, 4, 5, 6, 7, 8, 9라고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영상이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얘는 젤리시 거잖아요. 네, 젤리시 건데 일단은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보면은 케이스가 똑같아요. 케이스가 이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살짝 각진 거 이것도 똑같고 그리고 딱 여기를 열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0, 0,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 있는 이 각인이 된 이 케이스가 완전 똑같습니다. 케이스 한번 얘도 열어볼까요? 얘도 열어보면. 자, 짜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케이스인데, 젤리씨는 이제 여기에 10개인가 11개에 이렇게 꽉꽉 다 들어차 있는 거고, 그러니까 11개의 이 홈에 팁이 다 들어차 있는 거고, 아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33개씩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젤리씨는 50개씩 들어있는데, 얘는 33개씩 들어있고, 요 앞에 한 칸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없앤 게 아니라, 애초에 살 때부터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럼 결론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젤리씨랑 아프레스는 공장이 같은 데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청하는 공장이 같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솔직히 팁에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프레스 전에 리뷰했을 때 저는 만족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팀만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네, 요 제품들을 같이 구입을 했어요. 얘는 소프트 젤티 어데시브 그러니까 젤을 이제 발라서 팁을 연장할 때 사용을 하는 베이스 젤 있죠? 네, 그 역할. 아프레스에서는 그때 프렌치 네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익스텐드 젤이라고 해갖고 핑크색으로 된 그런 젤이 있었고 그리고 다이아미에서는 필소굿이라고 하는 베이스 젤이 있죠. 네, 얘는 이제 소프트 젤티 어데시브라고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젤입니다. 참고로 얘는 이런 식으로 병젤 타입도 있고 이 안내 책자를 잘 보시게 되면은 통젤 타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통젤 타입은 저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이런 팁 연장이라는 게 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입을 한 게 뭐냐면은 팁 프라이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팁 연장을 할 때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팁의 이 뒷부분을 드릴로 이렇게 해서 갈았었잖아요. 갈아서 이 앞부분이 아니라 이 뒷부분 그러니까 손톱이랑 맞닿는 부분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요철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유는 이 플라스틱이 모양을 이렇게 찍어내서 만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틀에서 잘 빠져나올 수도 있도록 이형제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손톱에 남아서 같이 붙게 되면은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형제 부분을 걷어내고 그리고 요렇게 결합이 되어야지 잘 이제 결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유지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한번 깎아가지고 거칠게 상처를 내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젤리씨에서는 요런 제품이 따로 나옵니다. 젤리씨 소프트 젤 팁 프라이머라고 하는 제품인데 얘는 손톱에다가 바르는 프라이머가 아니고 요 팁의 뒷면 제가 갈았던 부분 있죠? 그 갈았던 부분에다가 바르는 프라이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플라스틱의 겉면을 좀 살짝 녹여가지고 그 이형제 부분을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플라스틱의 이형제만 제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아세톤을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세톤을 잘못 바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색깔이 변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티 프라이머를 따로 파는 것 같아요. 긴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연장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팁은 아쿠레스랑 같은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짜게 팍 식는데 아무튼 요 두 제품이 좋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팁 프라이머를 바르기 전에 요 끝부분 있죠. 큐티클 라인에 닿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얇게 갈아주도록 할게요. 파일을 이용해서 큐티클 라인 부분을 아주 얇게 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서 잘 이렇게 블렌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거는 뭐 드릴로 해도 되는데 그냥 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드릴 비트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데 가져오기 귀찮아. 아, 난 또 뭐 젤리씨에서 엄청나게 뭐 대단한 팁을 또 하는 줄 알았더니 아쿠레스랑 같은 공장이었구나. 하긴 근데 뭐 그 OPI 있잖아요. 네, OPI랑 하몬이랑 그 화일 공장도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이 폼 가위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지금 메하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하즈 이 가위를 사용하기 전엔 트위저맨을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가위도 보면은 까만 가위 이전에 제가 사용을 했던 게 요 두 가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얘는 메하즈라고 하는 브랜드고 얘는 트위저맨이라고 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뒤집어서 보면은 짜잔, 저머니, 졸링겐이라고 하는 그 하청업체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암프레스랑 젤리씨랑 같은 공장의 팁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도 똑같고 팁에 요 새겨져 있는 번호라든가 이 마크도 똑같은 거겠지 뭐. 다이아미는 어디 건지 모르겠네. 아, 여기 보니까 다이아미 팁은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잖아요. 아까 보면은 그쵸? 그러면은 아프레스도 안 써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메이드 인 타이완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네. 이렇게 해서 이 손톱의 앞부분을 갈아서 이렇게 딱 붙였을 때 블렌딩이 잘 되도록 얇게 갈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지를 다 털어낸 다음에 이 팁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 손톱에 닿는 면 있죠? 네, 이 부분을 팁 프라이머로 발라갖고 이형제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팁 프라이머 제품은 자세히 보니까 메이드 인 USA예요. 네, 미제입니다, 이 제품은. 그럼 이거는 뭐, 이거는 어디 거지? 이 소프트 젤 티 어데시브. 그러니까 젤은 요 젤도 메이드 인 USA입니다. 다이아미의 필수구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아, 내 친김에 아프레스 것도 보지 뭐. 얘네는 어디 거냐? 얘네는 성분은 써 있는데 성분이 아프레스 같은 경우도 메이드 인 USA입니다. 그러니까 팁은 이제 중국 아니면 대만, 그리고 이제 젤은 미국 아니면은 이제 국산을 쓴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 팁 프라이머 이 제품을 손톱의 뒷면에다가 바르면 아까 제가 요 제일 큰 손톱에 발랐잖아요. 그 반질반질했던 광이 살짝 죽었어요. 네, 살짝 그 매끄러운 그 광이 살짝 죽었습니다. 한 번 더 바를게요. 한 번 더 바르고 발라서 여기도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는 안 발라도 되거든요. 안 발라도 되는데 제가 화일링을 해서 이 부분이 하얗게 됐잖아요. 이걸 바르면은 이렇게 뭐 갈았던 그 자국은 남지만 여기가 이제 촉촉하게 젖어갖고 그리고 이제 그 플라스틱이 살짝 녹는 거겠죠? 그래서 살짝의 광택이 돌아오긴 합니다. 그럼 하는 김에 다 발라볼까? 왠지 이거 까만 거 밑에다 놓으면 이 까만 게 묻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얀 종이 위에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팁 프라이머를 전체적으로 다 발라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팁 프라이머는 이제 젤리시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낸 거고, 만약에 이런 팁 프라이머를 발매를 하지 않는 브랜드의 팁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 살 필요 없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드릴로 요 밑에 요 속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갈아서 요철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 손톱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램프 준비했고, 아, 램프를 바르기 전에 일단은 제 손톱에다가 저의 자연 네일 있죠? 네, 저의 자연 네일은 지금 큐티클이랑 루즈 스킨 제거가 끝난 상태이고 손톱의 길이가 프리엣지를 거의 남기지 않고 바짝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손톱이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자라나는 손톱이기 때문에 프리엣지를 남겨놓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잘 밀착을 안 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다 잘라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큐티클이랑 루즈 스킨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pH본드를 이용해서 손톱 표면에 있는 유수분이랑 뭐 먼지 같은 걸 제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금방 날아가죠. 금방 날아가고 그런 다음에 손톱에다가 소프트 젤 팁 어데시브, 그러니까 이제 팁을 바르는, 그러니까 팁을 붙이는 베이스 젤을 손톱 표면에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어차피 볼륨은 팁을 붙일 때 그때 이제 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얇게 손톱에다가도 발라놓는 이유는 이제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잘 이제 이 손톱 위에서, 손톱 안에서 이 젤이 잘 놀게 하기 위해서. 가끔 요런 데 같은 데가 이제 그 젤이 안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까지 꼼꼼하게 다 닿으라고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램프 준비했고요. 램프 켜진 모드인가? 켜진 모드로 하겠습니다. 켜진 모드로 하고, 그럼 불이 들어오죠. 한번 터치하면 켜지고 한번 터치하면 꺼지고 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팁의 뒷면 있죠? 뒷면에다가 이 젤을 덜어주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젤이 엄청 꾸덕해요. 그래서 자, 이제 손톱 위에다가 합체를 하고 살짝 밀착이 된 상태에서 램프를 켜갖고 야! 큐어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젤이 꾸덕한 이유는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젤이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점도가 없으면 얘가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점도가 있는, 네, 그런 젤을 사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큐어링을 했죠. 그런 다음에 검지도 가는 거야. 손톱에 바를 때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나으려나? 아니면은 그 젤리시 베이스 젤처럼, 파운데이션 젤처럼 브러쉬가 좀 작으면은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요. 브러쉬가 좀 후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또 대량으로 뜨려면 브러쉬가 커야 되겠지?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참고로 이 젤리시 램프는 30초가 있으면 금방 꺼집니다. 자동으로 꺼져요. 네, 이렇게 해서 핀큐어를 한 다음에 그냥 램프 있죠? 그냥 램프에다가 30초 동안 큐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부착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은 손톱이기 때문에 이 큐티클 라인에서 조금 띄워서 붙였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조금 마무리를 더 해야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프레스의 팁을 제 오른손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손 10손가락에 모두
연장을 끝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쪽 손은 젤리쉬의 소프트 젤 팁이고 이쪽 손은 아프레스의 젤 X 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쪽이 젤리쉬 그리고 이쪽이 아프레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전혀 다른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두 개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다. 네, 같은 미국의 브랜드인데 같은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의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은 요두 제품 같은 경우는 둘다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다이아미 팁이랑은 어떤 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뭐 저한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은 다이아미 팁 같은 경우는 이런 코핀 쉐입은 따로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거면 알려주세요. 다이아미는 이렇게 긴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이 뭐였지? 콘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스틸레토 쉐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틸레토 쉐입으로 나와서 연장하고 이제 여기를 다듬어서 이제 코핀 쉐입으로 다듬으라는 뜻인 것 같고, 다이아미 측이 조금 더 C 커브가 얕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C 커브가 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C 커브가 조금 얕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얘는 12가지 사이즈라는 거. 네, 젤리쉬 같은 경우는 550개. 그러니까 11가지의 사이즈가 50개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프레스 같은 경우는 10개의 사이즈가 33개씩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만졌을 때 느낌은 어떠냐면요. 이 다이아미의 콘팁 그리고 이 카누팁은 둘다 약간 젤레이를 했을 때 느낌 같은 네, 그런 걸 추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눌렀을 때 굉장히 탄성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연장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연장한 손으로 고객님이 아크릴을 하려고 이렇게 핀칭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조금 눌리는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아프레스랑 이 젤리쉬의 팁은 얘네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막 완전히 막 딱딱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얘네들도 큐티클 라인 쪽을 누르게 되면은 말랑말랑 하기는 한데 아까 이 콘팁 예, 다이아미 팁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이아미 팁은 이렇게 훅훅훅훅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얘는 좀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탄력 있게 막 말랑말랑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젤리쉬랑 아프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약간 아크릴을 한것 같은 네, 그 정도의 탄탄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젤리쉬의 소프트 젤 팁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그때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수입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쓰고 있다가 아프레스의 팁 그것도 이제 프렌치 특집으로 나와서 이거를 제가 직구를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젤리쉬의 그 램프를 사보고 램프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젤리쉬의 팁은 어떨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약간 이제 아프레스랑 같은 거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허탈하다 해야 되나?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새롭게 건진 게 있죠. 예, 바로 이팁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팁의 뒷면에 이형제를 없애고 마찰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언더화이를 했었는데, 근데 저번에 한번 영상 댓글에 그 언더화이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한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팁 프라이머를 한번 사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하나 직구하자고 그 해외 배송비를 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해. 젤리시 코리아에서 팔아줬으면 좋겠다.